마, 또 뿅 해봐. 요즘 마토가 털갈이를 하고 있어서 털이 눈 오듯 날리고 있어요. 빗에서 털을 빼면 말아줘야 해요. 이게 날아다니면 입이랑 콧구멍에 다 들어가거든요. 본격적으로 빗질을 해줍니다. 특히 배 부분은 확실히 빗겨줘야 해요. 잘 뭉치거든요. 마토가 리치한테 관심이 너무 많아요. 풍성한 꼬리도 뭉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비껴줍니다. 와우! 목덜미 부분은 뭉치진 않는데 안 비끼면 예쁘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확실히 비껴줍니다. 털 날라다니는 거 보이시죠? 이제 숨어있는 핑크젤리가 더 잘 보일 수 있게 털을 깎을 거예요. 팁을 드리자면 처음부터 바리깡을 들이대면 겁먹을 수 있으니 장난감인 척 이렇게 놀아주다가 조금씩 깎아주면 가만히 있습니다. 아마도 뒷발바닥은 초점을 잡지 못해서 여기까지. 다 끝나면 꼭 간식을 챙겨줍니다. 그럼 이 냥이는 이 시간이 즐거운 시간이었다고 생각할 거예요. 아마도. 마토, 뿅 해봐. 마토가다 나라. 나라. 나라고. 마토, 이거 뺏어봐. 빨리. 놀아야겠다.